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산들소리 수목원 앞입니다. 아담한 규모의 수목원에서 불암산이 보이는 멋진 자연과 함께 힐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주차장도 잘 되어 있고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입장료를 지불하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장을 하면 4,000원짜리 상품권을 주는데요. 카페에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조교 체험장에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포토존을 통해서 바라본 불암산이 참 멋지네요. 수목원 내에는 식당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쯤에 도착해서 식사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메뉴는 불고기 쌈밥 정식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와서 이제 수목원 산책을 즐겨보겠습니다. 산책로가 시작되기 전에 토끼, 염소 등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면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연못을 지나 이제 본격적으로 산책을 시작해 봅니다. 연못으로 작은 폭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포토존들이 많습니다. 멋진 풍경과 함께 인생샷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저곳에 산책길이 아기자기하게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산책로 주변의 꽃들도 예쁘네요. 얼룩말 조형물이 있습니다. 뎁사리가 자라고 있는 정원입니다. 곳곳에 길 안내가 되어 있어서 다니기 좋습니다.
약간 경사가 있는 산책길 중턱에서 수목원 전체 풍경을 조망해 봅니다. 입구 방향에는 도심 지역의 아파트도 멀리 보입니다. 식당에서 이용하는 유기농 텃밭입니다. 힐링 카페 건물까지 올라왔습니다. 카페 앞에서 본 풍경이고요. 카페는 잠시 뒤에 이용하기로 하고 주변 산책로를 계속 걸어봅니다. 의자가 놓여 있는 나무 그늘 쉼터도 있습니다. 노천 카페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커피를 사서 이곳에서 마셔도 좋겠네요. 이곳에도 텃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길지 않은 코스의 등산로와 연결됩니다. 피톤치드 치유길, 야생화 치유길 안내도 있습니다. 동굴 저장소라고 합니다. 의자가 있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나이 드신 분들이 앉아 있습니다. 감사와 힐링으로 치유되는 힐링문입니다. 다시 힐링 카페를 지나갑니다. 이제 입구 근처로 와서 산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입구에는 모닥불을 피워놓았습니다. 여기까지 남양주 별내동에 있는 산들소리 수목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